우야. 뭐야? 뭐가 이렇게 굵어요? 응? 오, 이게 뭐야? 원버섯이 이렇게 굵어요. 그거 아니에요? 얘 찐빵? 근데 엄청 굵네. 그늘망 버섯인데 이거? 근데 왜 이렇게 굵어? 이거 그늘망 버섯 엄청 깨끗하네. 깨끗하죠? 와, 이거 하나만 먹어도, 찌개 이거 하나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? 가져갑니다. 이야, 잘생겼는데? 송이 대신 너. 오늘 송이 대신 손만 많이 보네. 너네들 덕분이야. 송이가 다는 아니야. 그지? 너네들 먹으면 되지 뭐. 저 나무 밑에 뭐가 있어요. 이게 여기선 안 보이네요. 핸드폰으로는 안 보이네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조그맣게 뭐 올라오자. 아. 어, 옆에도 있다. 옆에도 두 개가 있네요. 쟤는 자랄까요? 안 자랄까요? 얘네들은 더 자랄 수 있을까요? 어떨까요? 아니면 그냥 마를까요? 아이고. 애들이, 두부한 애들이, 그냥 말라버려갖고. 어, 얘도 말랐나 본데?
하나 만나서 깜놀랐으면 좋겠어요. 오, 세 개야. 오, 세 개야. 세 개야, 세 개. 근데, 말랐어요, 말랐어. 말랐어요. 그래도 만나서 너무 좋아요. 와, 근데 살짝 말랐어요. 아, 못 자라네, 못 자라네. 얘네들은 덮어두고, 못 자라요, 애들이. 네네, 보자. 얘들이, 나오기는, 많이 나오네. 여기서도 나오고. 나오기는 많이 나오네. 한양구에서. 근데, 못 자라네, 못 자라. 아쉽게도 애들이 못 자라요. 그래도, 완전히 삐쩍 말랐어요. 그래도 땄네요. 와, 조개 껍질 버섯이요. 엄청 큰데요? 얘는 왜 이렇게 크지? 약용 버섯. 겨울에 대추 넣고 물 끓여 먹어도 좋고요. 삼계탕 하는데 집어넣어도 좋던데요. 조개껍질 버섯. 정말 큰 것만 났는데요.